안녕하세요. 블록미디어의 강주현 기자입니다. 위클리 블록체인 첫 편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덧 3월도 끝나가네요.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럼 3월 넷째 주 암호화폐 시장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20대 80만 원 아슬아슬하게 지켰는데요. 23일 700만 원이 깨지기 직전까지 떨어졌습니다. 24일 다시 800만 원 선을 넘어 26일까지는 810만 원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23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무제한 자산 매입, 즉 양적 완화를 하겠다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달러를 무작위로 찍는 건데요. 비트코인이 시장과 커플링되면서 다시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비트코인 시장의 막대한 유동성이 공급돼 강력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요. 코인데스크 리서치는 금보다 인플레이션에 더잘 견디는 것은 비트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은 가격 상승 시 공급이 증가하겠지만 사전에 프로그램으로 정해진 비트코인 공급은 가격 변동에 면역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또 최근에 한은에서도 국내판 양적 완화를 실시하며 시장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죠. 비트코인도 이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 안정적인 가격 추이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간으로 26일 비트코인의 데스크로스가 발생하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는데요. 데스크로스는 일반적으로 해당 자산의 단기 추세가 약세며 가격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신호인데요. 하지만 데스크로스는 이동평균이라는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된다는 점에서 미래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비트코인이 하락할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USBTC는 이날 데스크로스가 발생하긴 했지만 현재 50의 MA와 200의 MA 간 간격이 아주 좋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약간의 랠리만 펼쳐도 강세 신호인 골든크로스를 연출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비트코인 시장 전망에서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새로운 비트코인 주소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최근 3일 비트코인 새 주소수가 하루 평균 11.7% 증가했는데요. 이는 향후 비트코인 가격 상승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앞으로 비트코인이 계속 이렇게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보겠습니다. 20일 17만 원 선에서 출발 이더리움 점차 떨어지면서 23일에는 15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다시 올라서 16만 원, 17만 원 선을 넘다가 15만 원으로 이번 주 거래 마감했습니다. 지난 26일 이더리움 2.0에 대한 가격 감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더리움 2.0의 프로토콜의 이제 P2P 네트워크 계층 및 블록 제한자 시스템의 취약성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보고서는 P2P 네트워크 계층과 이더리움 노드 레코드 시스템 기록 결함, 블록 제한자 시스템 및 P2P 메시징 시스템의 보안 리스크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연구해야 된다고 말했는데요. 앞서 지난 1월 코드 보안 감사 전문 업체 리서치 어서리티가 이더리움 재단 입장으로 이더리움 입장량 규격에 관한 검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플 보겠습니다. 20일 204원으로 출발한 리플입니다. 그러다가 21일부터 200원대가 깨졌는데요. 계속 180원과 190원 선을 왔다 갔다 하다가 27일부터 110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번 주 리플에서 주목받았던 이슈는 머니그램이 있었죠. 근데 머니그램은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유동성을 만들어내고 리플의 ODA 플랫폼을 통한 외환 거래 촉진 대가로 리플을 받는데요. 23일 리플과 제휴 관계를 맺고 있는 이 머니그램이 인센티브를 받았던 1,130만 달러가량의 리플을 모두 팔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머니그램은 미국과 멕시코 간 거래량의 송금 거래량의 10%를 리플로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요. 또 26일에는
애플이 이제 코로나 사태 해결을 위해서 비영리 기관 티핑 포인트 커뮤니티와 실리콘밸리 커뮤니티 재단에 20만 달러를 기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프리 블록체인 첫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시장에 순총이 좀 트이는 것 같은데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